안녕하세요. 안녕 곰씨입니다. 입문자를 위한 길라잡이 스테픈 101 클래스 12번째 토픽은 잼이 무엇인가 입니다. 스테픈에서 신발만큼이나 중요하고 어떤 면에서는 신발보다 더 값진 아이템이기도 한데요. 그렇게 중요한 아이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시작하면 손해를 볼 수도 있으니 이번 기회에 집중해서 한 번에 파악해 두시길 바랍니다. 혹시 앞서 올린 소켓 알아보기 영상을 아직 못 보셨다면 먼저 보시거나 이 영상이 끝나자마자 바로 이어서 보시길 추천드려요. 잼, GEM, 보석이라는 뜻의 단어인데요. 보석을 장착하다는 동사의 뜻도 있다고 하는데 그건 패스. 스테픈 신발 NFT에 부여되는 네 가지 능력치 아시죠? Efficiency, Luck, Comfort, Resilience. 이와 동일하게 네 가지 종류의 잼이 존재합니다. 물론 레인보우 잼도 있지만 그건 논외로 할게요. 잼의 기능은 뭐니뭐니 해도 능력치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신발의 레벨을 올려서 레벨업마다 주어지는 스탯 포인트를 활용해서 능력치를 올리지만 그건 한계가 있거든요. 엄청나게 높은 스탯은 잼이 가능하게 합니다. 일단 잼을 구경하러 가볼까요? 스테픈 앱에서 우측 하단 마켓 버튼 누르고 잼 탭을 누르면 잼들이 보이는데 필터를 눌러서 Efficiency 1앱 잼을 찾아볼게요. 이렇게 원하는 잼을 찾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왼쪽 모서리에 숫자가 적혀있죠? 플러스 8 그리고 70%라고 써있습니다. 이것이 해당 잼이 능력치를 늘려줄 수 있는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1앱 잼, EFI 잼을 신발에 장착하면 Efficiency 능력치에 8이 더해지고 베이스 스탯의 70%가 추가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베이스 스탯인데요. 스탯 포인트로 올린 것과는 상관없이 타고난 스탯에만 퍼센테이지가 적용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구입할 때 베이스 스탯을 고려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정리해서 잼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신발의 베이스 스탯이 높은 것을 구입해야 한다 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소켓의 종류도 중요하겠죠. 이피잼을 박아서 이피션시를 높이고 싶어도 신발에 이피션시 소켓이 없으면 장착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잼의 레벨에 따른 능력치의 추가 효과입니다. 1렙 잼 2포인트 및 5% 추가, 2렙 잼 8포인트 및 70% 추가, 3렙 잼 25포인트 및 220% 추가, 4렙 잼 72포인트 및 600% 추가, 5렙 잼 200포인트 및 1400% 추가, 6렙 잼 400포인트 및 4300% 추가. 그 이상은 구경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도 궁금하시면 마켓으로. 잼의 가격은 종류마다 레벨마다 다른데 현재는 컴포트 잼이 가장 비싸고 리질 잼이 가장 저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로 잼을 장착하고 제거하는 데 비용이 들지는 않고요. 아직까지는 잼을 전송하는 것도 막혀 있습니다. 잼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파악해두시면 충분하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소켓에 대한 것도 함께 파악해 두셔야 좋으니까 꼭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 우리 모두가 안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날까지 파이팅입니다. 또 볼게요. 뿅!